네, 지금 이 시간 미국에서는 연준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 격인 페드가 대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페드 내부적으로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고 또 종전의 이론과 규범 그리고 관행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만큼 중앙은행의 위상과 신뢰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에 미친 영향부터 풀이를 해주시죠. 네, 우리 캐스터분이나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전해주셨습니다는 높게 나올 거로 보이지만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네.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좀 이렇게 부합돼서 나왔습니다는 생산자 물가는 굉장히 높게 나왔다 아시겠습니다는 9.6%, 그래서 예상이 8.6%인데요. 미국에서 그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1%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경제학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어제도 생산 함수를 예, 보여드렸습니다는 Y는 equal로 L의 알파, K의 베타 하는 어제 예, 수치를 보여줬죠. 그걸 그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병목 현상 또 미스매치 현상 내용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생산자 물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임대료 관련해서 이 공급 부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표현을 들 만큼 지금 미국의 그 이렇게 전체적으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생산자 물가에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보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상기후 문제, 자연재해 문제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최근에 그 물가 관련된 신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린플레이션, 이거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공급 가격의 급등 문제로 한마디로 이렇게 표시하죠.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지금 중서부 지역에 올해 그 파정이 안 되고 지금 그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거 피해를 본다면 굉장히 좀 작황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걷어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에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냐. 그게 올해 작황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PPI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그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속속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돼서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도 아까 이렇게 만으로 따지면 39년, 해수로 따지면 4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도 소비자 물가에 그 전가하는 생산자 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미국의 그 최대 현안이 지금 인플레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 최고 통수권자인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 파이터로 나섰고 그다음에 지금 파월도 인플레 파이터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재미난 원래 이렇게 옛날에 인베스터 아컴에 김세현 이사가 오면 그때그때 그 이렇게 그래프를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카툰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지 포먼과 이렇게 알리랑 이렇게 비교할 때 그 알리라는 분은 이제 아실 거죠? 복싱 선수. 복싱 선수요. 이렇게 보면 잽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포먼은 한 방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그 복싱에 비유돼서 오늘은 인플레 관련해서 인플레 파이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플레 타이슨 파이터, 인플레 포먼 파이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지금 미국에서 보면 당면한 최대 문제가 인플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카툰을 제가 이렇게 헐라그리다가 기술이 없어서 예. 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다른 건 다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락을 걸려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수료를 줘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못 전해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의 PPI 쇼크 이후에 3대 지수가 내리기는 했지만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네. 3대 지수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변동성은 심했죠. 네. 근데 사실은 소비자 물가 때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 40년 만에 최고치지만 지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장 막판에는 변동성이 끼렸지만 낙폭을 많이 줄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리고 인터마켓과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달러, 그다음 외환시장
국채 시장도 보면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3대 지수, 정 PD 3대 지수 그래프 모습을 한번 다운한 나스닥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낙폭이 저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스닥 같은 경우 200포인트 이상 낙폭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장막판에 많이 줄여지는 모습인데요. 물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이다가 막판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지수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는 한 세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다. 오늘 아마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될 사항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물가만 이렇게 샥이 발생했을 때는 지난 9월 달과 그때는 그 물가가 많이 떨어졌죠.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사실 이게 주가가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고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예상치에 부합됐을 때는 40년 말 최고치인데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라갔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오른 이런 모습을 보인 데는 일단 성장률이 중요하다. 성장률이 중요한데 그때 3분기 성장률이 미국 같은 경우는 2% 떨어지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소득이 감소한다, 물가가 올라간다. 체감 물가 악화. 체감 물가는 투자 심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4분기 성장률이 최소한 7% 이상 기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도 고물가, 그다음에 고성장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와 관련된 체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자산 소득 올라가고 성장률 올라가니까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4분기 성장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나올 걸 예상되다 보니까 주가 PPI가 사상 최고치는 기록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역시 지금 Fed 회의 기간 중에 11월 달 PPI가 발표됐는데요. 미국은 이제 아시겠으면 소비시장이기 때문에 PPI가 Fed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근원 CPI, 소비자 물가가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PI가 이렇게 그 근원 CPI가 정가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 테이퍼링 문제가 신속한 테이퍼링, 소프트가 아니라 하드 테이퍼링, 8개월이 4개월로 단축시킨다. 그리고 금리는 비연계가 아니라 연계시킨다. 벌써부터 빅스의 금리나 인상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예견됐기 때문에 누구든 예견됐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PPI가 발표하고 나서 사실 그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올라갔고 아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럼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주일치입니다는 전일 대비해서 오늘 하루치도 보더라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리 자금의 속성상 보면 캐리 자금 이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래서 미국의 시장 금리가 테이퍼링 문제에 먼저 반영하고 달러 강세 문제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청자들한테 수입 물가 잡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용인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국 캐리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캐리 자금 금리 차례 등과 환착을 이용한 자금 마다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소피아 부인 이렇게 이제 네. 그래서 미국의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서 시장 금리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되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자 물가가 아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장마판의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디플레를 우려하다가 이제는 인플레를 우려하는 상황으로 좀 변했는데요. 페드도 모든 것이 다 바뀐다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대변신을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제 거의 그 막 모든 게 변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모든 게 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뭐든지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행동에 아무리 AI라든가 디지털 쪽으로 이게 간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 했을 때 페드가 사람부터 많이 변했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요. 한국경제TV의 뉴스를 상당히 강화하는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 이렇게 봅니다는 한국경제TV가 가장 빨리 전해드리거든요. 우리 글로벌 마켓이라든가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뉴스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가장 빨리 전해지는 글로벌 마켓 뉴스에서 다 그 방송을 잘 정리하신 분은
지금 미국의 페드의 인력들이 인사들이 다 바뀐 거로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걸 정리해서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파월이 연임됐죠. 파월이 연임됐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트럼프 퀴즈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서 신뢰가 됐던 것도 결과적으로 인플레 파이트로 바이든 대통령이 나섬에 따라서 파월 임명도 예상과 달리 이렇게 파월을 연임시켰으니까 이 자체도 연임은 계속됐지만 사람의 교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상징성이 있는 파월,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파월에 대비해서 실무적인 측면은 행정 담당 페드의 부의사, 부의장, 그다음에 감독 담당 페드의 부의장 이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도 지금 많이 다 바뀌었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크라나더 후임, 내년 1월 말에 후임인데요. 브레이로로 이제 바뀐 상태죠. 이 행정 담당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퀴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감독 담당 부의장, 금융 규제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랜달 칼스에서 지금 리처드 코드레일로 바뀐 상태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에 장현직으로 지방의 연준 총재가 이렇게 FOMC 이사 멤버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는 그 이전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켰던 사람들이 이미 교체된 상태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해이했던 사람은 볼스턴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체가 된 상태죠. 그리고 나머지 트럼프 퀴즈들도 임기가 그 다가오는데요. 소위 페드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결과적으로면 파월은 연임은 시켰지만 종전의 금융 완화에서 지금은 이렇게 매파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기조로 보면 사람의 교체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트럼프 때 임명됐던 사람들을 전부 교체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실제 통화정책의 결정이라든가 집행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 내년도에 아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페드니까 페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드의 통화정책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변화 추이를 읽어야 저희가 좀 연준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력이 딱 이렇게 정비가 됐을 때는 페드의 설립 목적부터 바뀌는 게 가장 크겠죠. 그게 이제 통화정책의 우선순위 설립 목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 현안이 최대 현안이 되는 정도로 그걸 지평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는 페드가 1913년에 지금의 그 이렇게 위상을 찾게 됐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느슨한 형태로 됐었죠. 그런데 1913년에 지금의 형태로 찾았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위에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 인프로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인프레 파이터로 처음에 설립됐던 거죠. 물가 안정 쪽에. 그런 것이 금융위기에 물가가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구조가 변하니까 인터넷, 뭐 디지털, 공급 능력이 확대되니까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서 성장이 되더라도 과거처럼 물가가 올라가는 게 물가가 안정돼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물가가 안정되니까 물가 안정적으로 두면 요 페드에 그 많은 사람 돈 빌려가지고 세금 허는데 그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쪽에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페드에 듀얼 맨데이트 양대 책무로 고용 창출 쪽에 뒀던 겁니다. 네. 그래서 물가가 안정돼 있던 때에 고용 창출이 우선해서 페드의 통화정책이 운영되어 왔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때 이게 이제 종전의 위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로 격리 인슐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동을 제한시키면 상품의 이동도 제한되고 자본의 이동도 제한된다. 공급망 문제, 공급 비용 상승. 그래서 지금 종전과 달리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 파이터, 그다음에 파월도 인플레 파이터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고 세계 경제 입장에서 오늘 새로운 뉴스 중에 IMF가 지난 10월 중순서부터 우리가 IMF의 각국 회원국의 인플레 문제를 안정시키는데 최우선도라. 이게 굉장히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페드의 지금 입장에서는 다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영국이 지금 문제입니다. 영국이 지금 머리스 존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좀 영향이 깊다. 그래서 재봉쇄 체제로 가는데 이 재봉쇄 체제를 하려면 금융은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쉽게 금융 완화 쪽을 조일 수가 없거든요. 긴축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계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요. 왜 영란의 입장에서는 왜 물가를 잡지 않느냐. 우리가 10월 중순에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물가를 방치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연구에 대해서 IMF가 경고했던 걸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뉴스죠. 그래서 그 뉴스를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IMF도 물가 우선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통화정책 우선이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집행에 대해서라는 반응 거죠. 그래서 차기 의장은 사실 그 마지막까지 장구했던 사람이 브레이너 이사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 금융 완화. 이제 이분이 있죠. 이제 여성분이 해당되니까. 자, 이렇게 금융 완화 쪽을 주장하니까 인플레 파이트 집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냐? 이분을 이제 행정 담당 부의장에서 금융 규제 쪽으로 돌린 거고, 그다음에 고분 사람보다는 사실 인플레 파이터로 나서는 파워를 연임시킨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게 통화정책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각국의 통화정책이 인플레 파이터, 인플레를 잡는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우선순위가 고용 쪽에서 물가 안정으로, 그러니까 인플레 쪽으로 지금 둘 경우에는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가 결정되니까 관할 대상을 바뀌어야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관할 대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 관할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는 그린스펀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이 있습니다. 이 실물 그린스펀 독트린은 실물 경제만 생각해라. 실물 경제. 자, 실물 경제. 이것만 생각하고 버냉키 독트린은 금융 이기후에 물가는 안정되니까 이건 안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뛰어올려서 부동산 가격이 뛰어올려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통화정책에서는 고개 중시하니까 자산시장을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자, 물가는 어떠냐. 물가는 실물경제의 작용이죠. 전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물가 부분은 전부 실물경제의 후속 후폭풍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잡아야 되니까 자산시장을 빼줘야죠. 그래서 뭐냐. 엘런 그린스펀 독트리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인플레 파이터로 나서고 통화정책의 우선순위가 인플레를 잡겠다 하다 보니까 관할 대상에서도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시장까지 포함한 이러한 버냉키 독트린에서 지금 그린스펀 독트린 쪽으로 이렇게 개편해야 된다 하는 네. 얘기가 이제 되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여건을 더 소중해야 된다. 실물경제 여건을 더 소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가격 생각해서 실물경제 이렇게 해서 인플레는 북등하고 미국의 국민들의 경제고통지수는 높아지는데 자산가격 생각해가지고 이걸 금융화를 지속해야 된다 하면은 제일 우선 목표에 해당되는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저보다 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혹시나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경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제가 이제 듣기로 그랬습니다. 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하는 게 아니라 한국경제TV에서 그러한 경제 방송의 취중호 뉴스에 그렇게 강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알아야 뭐 이렇게 주식시장에도 돈 벌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경제 공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그런 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는 혹시나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은 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통화 정책 운용 방식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점도표 다플러시 공개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다플러트는 뭘까? 그게 통화 정책의 운영 방침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경제 현상이 지금 전 앵커의 아까 모두 발언을 보면 3월까지는 디플레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갑작스럽게 인플레가 되면서 맨 처음에는 일시적이냐 그 한상춘 논설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한 5개월 후에 지금 만성적이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특정 물가 목표치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낫프로트에서 그때그때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경제 여건의 그것도 체감적인 상황에서 의향지수를 물어보는 게 낫프로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Optimal Control Rule, 최적 통제 정책에서 그렇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물가가 이렇게 그렇게 부각되지 않을 때에는 테일러 준칙, 수정된 테일러 준칙, 최적 통제 정책 다소 좀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냥 다들 이렇게 보시면 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이제 제쳐서 자 물가가 중시됐습니다. 물가가 중시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고통지수의 가장 강게 물가가 전행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자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다 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저기 그 긴축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은 저 5개월이라는 물가가 아주 우려가 됐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예측을 못하는 사람한테 맡겨둘 수 있느냐? 국민 입장에서는 안 될 수 있는 그렇게 맡길 수는 없죠. 신뢰가 많이 떨어지죠. 신뢰가 많이 떨어지죠. 지금 얼마나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저렇게 지금 예측이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는 뭐냐? 일정한 준칙을 설정하자, 룰을 설정하자. 예를 들어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자 중앙은행의 자의성. 자율성에서 예측을 판단해가지고 국민이 어렵게 하는 이런 대목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있어서는 이렇게 물가가 최우선화하다 보니까 자 파월과 같은 인플레 일시적이다. 그 예측 못한다.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시장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마이타리 룰이다. 통화준칙이다. 이렇게 포인트했습니다. 통화준칙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통화준칙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자 인플레 타겟팅. 지금 보겠습니다. 인플레 타겟팅 선을 지금 2%를 설정하죠. 그러면 지금 물가가 올라왔다. 그럼 평균 물가제라든가 뭔가 이거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전까지는 뭐냐 물가가 목표선에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용인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건 평균 물가에서 어떤 기간을 설정하느냐 문제 이런 문제에서 인플레가 판단하는 문제 장기성 있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이 틀리니까 그러지 말고 자 인플레 타겟팅 선에 2% 설정했으면 전행커가 아무리 금통위원이라 하시더라도 물가가 자 기준에는 물가가 2% 우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테이퍼링 단행하고 자동적으로 금리를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물가가 잡히겠죠. 그리고 인플레 타겟팅 선에 지금의 물가가 2% 낮아다. 낮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FOMC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내려라. 금리를 내면 경기를 부양하기도 물가가 올라가더니 괜찮겠죠? 이런 통화정책적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런 것이 내년도에 페드의 그 통화정책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금리와 통화지표도 변경된다고 하던데요. 특히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금리는 어떤 식으로 좀 수정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나라도 벌써 SOFR, 담보부 금리에 의해서 벌써 우리도 국제기채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뉴스가 그렇게 어려운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말로 페드가 리보 금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제 기준 금리에 해당되는 런던 시중은행과 금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렵습니다는 이길 담보부 금리에 해당되는 SOFR 금리 이걸로 연말에 완전히 교체됩니다. 교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기준 금리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국 내 통화 정책의 지금 기준 금리가 Federal Fund Rate 잘 아시죠? 연방 기금 금리다. 이것도 교체하는 겁니다. On RRP 금리.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내년도에 아마 리버 금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소파 금리로 간다. SOFR 금리로 간다. 여기에 따라서 연방기금리는 좀 이렇게 되겠지만 2015년서부터 이미 온 RRP 금리를 보조지표 금리로 사용했던 겁니다. 여기입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다 보니까 그 예전의 기준금리도 변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 종전에 연방기금리라든가 리버금리를 되면 그냥 국제적으로 조작사건이라든가 지금은 그런 것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시장의 기준금리라는 것에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잘 타겟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옛날 거를 고려하면 금융시장 안정을 기준금리가 떨어뜨리고 올리더라도 효율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변경된다. 이게 종목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연말로 획기적 변화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보면 리버금리가 폐지되는 것은 50년 만에 가장 최대의 변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페더럴 펀드를 하면 한계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중기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의 기준금리가 아니더라도 정책성 금리의 1년 만기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전부 바뀌게 되겠죠. 그렇겠죠? 이런 것이 지금의 페드의 변신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자 오늘 그 더지코인을 다시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자사 제품에 결제 수단을 하겠다 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떨어지다가 장마판에 아마 올랐을 겁니다. 아마 정해코 그걸 잠시 정 PD 잠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걸지 모르겠습니다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이렇게 사용 범위가 이렇게 지나면 결과적으로 그걸 흡수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통화 지표의 개선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 안 준비가 안 됐네 봐요. 그다음에 뭐냐? 도지코인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도지코인이 올라갔죠? 네. 이게 일종 그래프를 한번 쭉 보면 저게 많이 떨어지다가 막판에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발언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일종 그래프를 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시면 시청자분이 더 정확하게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통해서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가격을 좀 아셨을 거를 생각하는데요. 조금 이렇게 준비가 미비된 점을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의 100달러, 지금의 5만 원권은 리겔 텐더 법화거든요. 지금 전 앵커도 지갑이 있으시면 돈을 그 지금 뭐냐 5만 원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다니십니까? 저는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캐나디 미국의 하버드의 케네스 로커프 교수가 현금 없는 사회다. 현금 없는 사회다. 네.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폐 생활에는 전혀 지장하고 없거든요. 대한화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대한화폐에서 L1, L2, L3, L4 이렇게 해서 이게 유동성 지표인데요. 여기 유동성 줄이니까 이 지표를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실물 경제를 반영해야겠죠? M1M2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화폐 생활은 대한화폐 가더라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 많이 반영하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 현금 M1의 저축성 기능을 포함한 M1M2 개념이 내년에는 시청자분한테 많이 들리실 거다. 근데 미 국민들의 화폐 생활에 있어서는 대한화폐를 가니까 Fed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M1M2 지표를 중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화폐 생활에 있어서는 대한화폐 쪽으로 가니까 요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가 내년에 Fed의 또 다른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년에 가장 주목받을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CBDC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디지털 코인 문제, 달러 이렇게 디지털 달러 발행 문제가 아직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1주년 취임 행사 때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렇게 내놓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1주년 취임이고 나서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처음으로 1월 말에 올해 그 첫 회의가 있는데요. 그때 아마 이렇게 추측으로 보면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디지털 화폐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구조 자체에서 이렇게 그 양극화 현상이 또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의 모습에서는 어디가 주 타켓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양극화되면 아무래도 중산층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밑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인구 피라미드의 밑에 계층, 바텀 오브 피라미드에서 BOP 계층이죠.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의 잣대도 이게 중산층 밑에 그럼 빈곤층이라 표시하는데 그냥 중하위 계층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원래 바텀 오브 피라미드에서 빈곤층으로 표시해야 되는데요. 예. 그건 그 사람들이 대중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통화 정책에 맞춰주는 쪽으로 페드의 통화 정책. 그러면 온정적 자본주의에서 카지노 자본에서 온정적 자본주의 공유 경제 실천하는 페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들과 대형 금융사 간의 결탁을 해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어떤 금융 규제와 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까지 전해 주시죠. 네, 어제도 이제 테슬라가 천슬라를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 규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 문제가 아마 전 앵커 입을 통해서 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캐스터인지 전 앵커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 어제 그렇게 된 걸 보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K자형 구조를 완화시키고 바이든이 강조했던 화합과 통합, 온정적 자본주의 이거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빅테크와 그다음에 사실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대형 금융 결탁하는 문제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자 만약에 이제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전 앵커가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사에 이렇게 IB 담당한다. 그럼 IPO를 기업 공개를 한다. 네. 그러면 요 조그만 기업을 공개하겠습니까? 아니면 요건 IPO 요건에도 그냥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공개하시겠습니까? 큰 기업을 하죠. 네. 그래 이제 수수료 많이 있고 나중에 성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되다 보니까 결국은 금융 돈 많이 뿌려졌죠. 빅테크 가죠. 금융사의 영업과 결렬되죠. K자형 구조를 더 심화시킨다. 규제해이죠. 온정과 평화, 국민의 화합과 통합 공유경제를 실천시키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자 리나칸 빅테크 강화 다시 빅테크 강화 테슬라 천슬라 밑으로 떨어져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브레너와 코드레너 같은 경우는 금융 규제 강화한다. 금융 규제의 내용은 더드 프랭크법 오바마 정부 시절의 더드 프랭크법이 되게 됩니다. 프럼프트 트레이딩 강화 레버리지 축소
공시 의무 강화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런 식에서 모두가 페드가 모두 변한 대를 보이게 됐습니다. 한국은행도 변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가 변해야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할 범위도 바뀌고 방침 운영 방식 뭐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 제가 정 PD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는 어제 우리나라의 석학에 해당되는 사실 우리나라의 연구원장들이 밀레니엄 포럼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거리를 갖고 있는 밀레니엄 포럼의 연찬회가 송년회가 근데 송년회는 뭐 이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웨비나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거기서 화두가 내년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요 스크루플레이션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2014년인가요? 요걸 좀 했고 2019년에도 방송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생정 용어는 아니고 그리고 시브리스 파트너스의 대표적으로 대표에 해당되는 카스가 처음 언급한 겁니다. 꽤 오래된 용어입니다. 근데 내년도에 한국 경제 국민들 입장에선 스크루 쥐어 짠다. 인플레이션. 스크루 인플레이션 이렇게 해서 쥐어 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걸 풀어 주는 것이 대선 후보의 역할이지 않느냐. 내년에 신정부니까. 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스크루플레이션만 우려될 만큼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과 좀 주식을 좀 너무 억제 정책을 하지 말라. 제가 증시 부양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동학개미 입장에서 내년에 스크루플레이션이 될 때는 증시부터 좀 띄우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증시와 관련돼서 대주주 양도 차익이라든가 뭔가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현 정부에서 심화되는데 이걸 좀 풀어달라. 그래야지 우리 국민의 가장 우려되는 스크루플레이션을 대해서 어려운데 신정부에 새 정부가 누가 태어나든 간에 분위기에 뚫터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냐. 일하고자 하는 여기 다시 북돋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좌파우파 관계없이 가치관에 관계없이 신정부에 누가를 맡든 간에 신정부 출범에 우리 국민들이 좀 희망을 던져주는 측면에서는 증시를 좀 띄워달라 하는 쪽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10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인플레 파이터를 자처하고 있는 연준과 파월 연준 의장이죠. 그 변화의 물결 몇 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